오늘부터 새로운 얼굴로 만나게 된 출발 증시와이더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주목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13-1610번으로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주식시장에 대응하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드리는 출발 증시와이더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시황 분석의 대가시죠.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 흐름 분석과 필승 투자 전략 제시를 함께 드립니다.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 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펴보고요.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제시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동양증권 양평지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에 따른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을 알아보고요. 21세기 먹거리라고 내세우면서 앞다투어 진행한 녹색 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초라한 성과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하창봉의 가라사대 글로벌 및 국내 이슈를 알아보고요. 국내 시장의 흐름을 전망합니다. 네,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총선 결과 이 신민당의 집권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긴축 이행에 창성을 하고 있는 집단인데요. 이에 따른 향후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글로벌 증시의 가장 문제가 됐던 그리스 총선이 이제 주말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치러졌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시리자당도 마찬가지고 신민당도 마찬가지고 10%대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1차 때 한 18% 정도 차이도 신민당 28%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시리자당이 한 13% 정도 됐는데 지금 한 2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리스는 참 재밌는 게 집권 1당이 되면 비례대표 50명을 그냥 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테지로는 별로 안 되지만 사회당과 합하게 되면 거의 과반이 넘어서는 선은 그런 상황이 됐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민당이 이제 긴축을 지지하는 당이었고 지난번에 그 연정 구성에서 유로존과의 긴축에 합의했던 당이죠. 그다음에 시리자당은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자기들은 완전히 재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신민당에서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민당이 집권이 됐다 해서 긴축을 계속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할 것 같지만 미세 조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도 미세 조정에 대해서는 협의할 의향이 있다라고 내비쳤고 그것을 이제 신민당에서도 내놨기 때문에 일단 긴축 이행하는 것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간적으로 약간의 어떤 미세한 조정이 있는지 이것이 이제 또 시장의 중요한 관심거리죠. 그렇죠. 우리가 크게 본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막 대마불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그리스가 신민당의 집권을 해서 이제 유로존 잔류는 거의 확정이 된 상태라고 본다면 향후 이제 시장은 어떻게 편제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를 하게 되면 또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경기 부양책을 안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의 문제가 국채금리가 7%대를 더 오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국채금리도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 하나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서 유로존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성장에 대한 부분이 멈춰서거나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도 사회당에서 집권함으로 인해서 올랑 대통령의 무게중심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프랑스가 독일을 압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역시도 프랑스를 도와서 계속해서 독일을 압박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유로본드는 사실 힘듭니다. 유로본드는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건 안 되더라도 은행 동맹을 통한 ECB의 강화론이 아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한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스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일단 유로존은 약간 악재가 수면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래서 악재가 수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경기 부양을 안 하는 쪽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어쨌든 그리스 문제가 잘 해결돼서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유로존의 지금 정책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변화를 줄 거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아닐 것이다. 그와 별도로 유로존은 계속해서 변화가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는 상승 모멘텀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미국 FOMC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좋을런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양적 완화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이 양적 완화를 이제 할 구실은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국채금리인데, 국채금리 10년물이 굉장히 낮죠. 그 상황에서는 사실 양적 완화한다면 돈을 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할수 있는 것은 정해진 게딱 하나밖에 없죠. 이달 말 종료되는 그 5% 트위스트를 연장하는 방향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나올 거고, 아마 그거는 거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에 그 나왔던 지표들 보시겠지만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예상을 부진했고요. 제조업지수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 고용과 지표들이 다른 지표들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상황에 있어서는 결국 경기 활성화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6월 말에 5% 트위스트가 종료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경기 부양책이 미국에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것이 이제 19일, 20일인데 그 전날 또그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겹친 걸 보았을 때는 좋은 호재가 올 이달 말까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기 부양책인 5% 트위스트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스 안도감이 오늘 우리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폭이 상당합니다. 40포인트가 벌써 올라서 이제 1900선 바로 턱 밑까지 다다랐는데요. 자,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뭐 지금 이제 그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할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그리스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겁낼 거 하나도 없다. 제일 좋은 것은 사실 균형점을 찾는 정도의 집권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신민당이 집권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혹시 눌러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받아주시고요. 그 현금 지금 현금이 가지고 계신 분도 주도주를 찾아서 시장 전체를 사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스페인 문제인데, 스페인은 이제 더 이상 나와줘서는 안 되죠. 그리스를 압박하기에 스페인이 문제가 됐던 걸로 판단이 쓰고, 또 그로 인해서 스페인은 또 독일까지도 압박하는 그런 재료가 됐다면 이제 스페인 문제도 해결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는 뭐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는 전략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시장이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그자만 나와도 한 3%씩 하락했던 게한두번 있었기 때문에 빨리 복원력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나 기관들이 밑에서 물량을 받아줬을 때의 모습을 보면 기관들의 상승 목표치는 약2,00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100포인트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사실 그거를 바라봐서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보는 경우는 1차, 2차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됐었고, 또 미국 유럽도 1차, 2차 LTRO가 진행됐었고, 금리도 거의 제로금리에 와 있다면, 이제 그동안 뭐 유동성이 있었다면,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유동성 없었습니다. 유동성에 위한 랠리, 아주 버블 장세가 한번 올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량을 들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잘 버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흔들리지 말고 잘 버텨보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초강세를 띠고 있는 현재 우리의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짚어볼까요? 네, 뭐 우려했던 그리스 2차 총선 중간 개표 결과가 사실 나오면서 좌파 정권 승리에 따른 어떤 긴축 거부, 그로 인해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스페인 구제금융 지난주 신청에 이어서 그리스 총선까지 결국에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어떤 결과로 진행이 되면서 유럽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감이 확실하게 진정되는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사실 불확실성은 제일 저도 싫어했기 때문에 그리스 2차 총선까지 보라고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외국인의 매수가 결국에 들어온 거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겁니다. 금일 그로 인해서 시장 수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매수 비차익 쪽으로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접근보다는 바스켓으로 물량을 산다는 건데요. 외국인이 시장에서 1,47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기전자, 운수장비 역시 전차 군단 업종을 많이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300억, 590억을 사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자동차를 가장 선호하는데 전기전자보다 운수장비
195억을 사고요. 전기전자는 160억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이제 화학업종 외국인과 기관이 저가 매수세로 아무래도 제일 많이 떨어졌던 업종이라고 생각하는지 양매수로 좀 들어오는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금융업종도 화학업종과 마찬가지로 양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반면 이제 오늘 금이 좀 갭상해가지고 상당히 지수폭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밑에서 사신 분들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2천억 가까이 지금 팔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 업종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코스닥 업종 기간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29억 정도 팔고 있고요. 지금 개인은 57억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이 11억 정도 좀 보수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업종 디지털 콘텐츠 업종 제외하고는 역시 전 업종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를 표현해 주십시오. 네, 외국인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매도를 하는 그런 주체 수급이고요. 시장이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면 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제거는 가장 큰 호재거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현물을 개별 주식 사진 않지만 프로그램으로 많이 사는 모습 차익 비차 쪽 전부 다 외국인이 1,400억 정도가 전부 다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많이 갭상하네 팔고 보자. 일단 1,900선까지 올라왔는데 밑에서 잡은 개인분들은 수익을 좀 내실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뭐 위에서 잡은 분들이 순절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은 많이 갭상하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은 상당히 단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팔고 보는 것 같습니다. 기간 이제 좀 사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찜찜한지 좀 적극적으로 외국인처럼 많이 사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그리스 관련 소식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리자 자파정권 승리가 안 나왔고요. 예상대로 긴축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 자파정권이. 그래서 유로존 탈퇴까지 나오게 되면 그렉시트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시나리오 결국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사실 뭐 없을 수 없는 국면도 아니었는데 예상 외로 결국엔 그리스 국민들이 유로존 잔류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긴축을 해서 결국에는 성장이 둔화가 되더라도 그리스 국민들의 투표가 결국에 반영이 된 거고요. 결국엔 스페인의 어떤 은행권 구제 금융 그런 그리고 그리스 국민들을 압박하는 트리거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 국민들이 합리적 선택이 이뤄지는데 더 나아진 평가가 아닌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 제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갭상을 했습니다. 40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일단은 이평선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번 상승이 이전처럼 많이 가파른 상승 각도로 올라간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 제거는 됐지만 어떤 유로존 이슈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금일부터 또 G20 정상회의 그리고 내일부터는 미국의 FOMC 정례회의 그리고 다음 주 28일, 29일 날 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어쨌든 정책적 공조로 계속 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시장에 어떤 초치는 그런 어떤 물뿌리는 결국 역할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방 지지력은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상하는 날 상승 이제 주식을 사기보다는 이제는 좀 주식을 사도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주식을 사더라도 좀 이제 조정 시 떨어지는 종목을 일단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 뭐 기아차, 삼성전자, 전차군단을 사셔도 되지만 그들을 사서 매매를 해서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그들 업종은 트레이딩 바이 종목 전략으로 가져가시고요. 많이 가대낙폭한 종목 중에 화학 업종이 지금 많이 쌉니다. 정유 업종이 PBR로 많이 싸졌기 때문에 그런 화학 업종과 원자재 관련 업종을 떨어졌을 때마다 저가 분할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은 많이 가져 가시지 마시고요. 한 15% 20% 내외로. 왜냐하면 많이 떨어진 만큼 많이 2, 3일 내에 충분한 상승이 일어나도 충분히 15에서 20% 나올 수 있는 상승이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략을 내서 일단 가져가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난주까지 제가 계속 관망 자세는 일단 그리스 문제 해결로 불확실성 제거로 인해서 이제는 주식을 사도 된다. 이렇게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사지 마시고요. 일단 좀
좀 협상하는 날은 좀 자제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가져가 보되 또 자제하는 거는 자제심 자체는 잃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호인의 전문가가 제시하는 12자 투자 전략부터 볼까요? 네, 박성일 연구원은 낙폭 과대업종의 분할 매수를, 박수영 대리는 변동성 장세를 예상하고 단기 대응하자고 했습니다. 신용훈 연구원은 역시 낙폭 과대주에 관심을 갖자고 했고요. 최희용 대리는 화학업종의 매수 전략을, 김도영 대표는 대형주 시초 고가 돌파를 못할 경우에는 현금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화학, 철강, IT 소외주를 분할 매수하자, 박수영 대리는 콘텐츠 관련주의 분할 매수를, 신용훈 연구원 석유와 화학업종의 분할 매수, 최희용 대리 정유화학업종의 적극 매수, 김도영 대표는 금융, 자동차 부품주의 눌림목 매수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박성일 연구원과 오늘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볼까요? 예, 오늘 시장 이제 갭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꾸준한 외국인 기관 매수세를 통해서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여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리스발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안도 랠리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이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환율과 원자재 동향을 파악을 해봤을 때는 3분기, 4분기까지도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은 좋을 수 있다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IT를 비롯한 화학, 철강, 낙폭 과대했던 업종 또한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도 랠리가 하루 이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화학, 철강, IT 소외주의 분할 매수 등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학하고 철강, IT 소외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 10% 이상 언더퍼폼을 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도 랠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수급 공백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아주 작은 매수만 갖고도 수익률이 조금 크게 날 수 있는 개인들이 트레이딩을 하기 아주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비중을 통해서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신규로 여기서 포지션을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은 조금씩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3일에서 5일 정도의 트레이딩 구간으로 20%만 정도 갖고 운용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중에서 한 업종만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IT 소외주 삼성전기같이 실적은 우량한데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도 분명히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요? 예, 일단 관심 종목은 오늘은 SK이노베이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죠. 그중에서 이제 WTI 국제유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80불, 아주 예전에 재작년 6월달쯤에 돌파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지지선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향후 여기서 그리스 사태가 조금 안정이 돼서 국제화학,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조금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바닥권을 지지하고 SK이노베이션의 실적이 3분기 이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15만원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주가 17만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확대가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14만원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게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게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스 2차 총선 결과 긴축을 지지하는 신민당이 승리하면서 불확실성 행세 따른 안도 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살펴봐야 할 주요 일정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그리스 2차 총선 결과만큼이나 미국의 FOMC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녹색 성장 바람이 불던 2009년, 대기업들은 앞다퉈 그린 비즈니스 사업 부분을 신설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3년이 흐른 지금 어느 대기업도 혁혁한 성과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KTH가 결국 포털 사이트 파란을 접기로 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포털 파란 서비스를 종료하고 스마트 모바일 컴퍼니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그리스 총선에서 그렉시트 우려는 한숨 돌렸습니다. 긴축 이행을 약속한 신민당이 1위에 오르면서 안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총선 이후겠죠.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그리스 이제 신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안도를 했는데 역시 앵커님 말씀대로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즉 7월 5일까지는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의 신민주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과연 이제 이 그리스의 신민주당이 연정 정부 구성을 잘할 수 있을까에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일단 좀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그리스 총선 결과를 이제 확인한 후 연정 구성 여부는 6월 28일 새 의회가 출범하는 시점에 확인이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이 되어야지 그리스의 정치 리스크가 일단 안정을 찾았고 투자 심리도 이제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에 대한 여부 6월 28일까지 이제 조금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인은 이제 15일 정부가 이제 지정한 이제 두 개 컨설팅 기관이 EBA와 유사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서 은행권 구제에 필요한 자금 규모 600에서 700억 유로로 추산된다고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스페인의 공식적인 이제 구제 금융 신청은 21일 유로그룹 회의와 그리고 28일에서 29일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후 이제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 인식하는 1000억 유로를 상회할 경우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결정되는 점은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6월 28일, 29일까지는 여전히 유럽 문제 좀 길을 기울여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말에 예정인 유럽은행의 자본확 증가 그리고 무디스의 은행 평가 마감일에 대한 부담 또한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7월 5일 ECB 정책위원회가 열립니다. ECB가 추가 양적 완화, 그러니까 ECB의 추가 양적 완화는 3차 LTR로 국채 직매입을 이제 시행할 가능성이 이제 조금 높습니다. 이 경우 이제 3주간 예정되었던 유로존 이벤트의 클라이맥스는 이제 7월 5일 날 ECB 정책위원회에서 종결점을 좀 맞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유로존의 이제 불확실성은 좀 길게 본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7월까지 좀 이어지겠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그런 봤을 때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또 유럽의 문제에 대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제 상황에 따른 비상 대책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도 유럽의 채무 위기 극복을 위해 중국 국제 사회와 함께 지원하겠다는 뜻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유로존 리스크가 커질수록 정책 공조도 더 강화되는 양상이 보일 것이고요. 이를 감안하면 금주 시장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일단 좀 기대가 되면서 이제 하반 경직성을 어느 정도 이제 갖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미국 FOMC 회의에 쏠려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고용과 소비 관련 지표가 기대 못 미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3차 양적 완화 가능성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이제 고용 지표들이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좀 기대 못 미치게 나오면서 좀 실망적으로 시장에서 좀 반응을 많이 했었는데 그 모습들이 오히려 조금 3차 양적 완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3% 하락하면서 지난 201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201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미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를 좀 하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 가격이 소비자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6.8% 하락했고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 대비 4.1%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도 각각 하락한 가운데 식품에 관련한 물가는 전월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제 지난 5월 같은 날에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38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이제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6주간 5번 증가해서 5월 부진했던 신규 고용에 더불어 미국 고용 회복 약화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 고용 회복이 느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연준 입장에서 뭔가 수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계속 올라가는 물가 때문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정책을 쓸 수 있는 카드가 적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물가가 하락을 하면서 경제는 저로 안 좋게 보였지만은 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이 실업을 잡을 수 있는 고용을 잡을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 카드 중 하나가 QE3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미국 연준에서는 최소한의 QE3에 대한 코멘트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멘트 정도는 취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다 갖춰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 또한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 녹색 성장 바람이 국내 기업에 불었었죠. 대기업들은 앞다퉈서 그린 비즈니스 사업 부분을 신설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외쳤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 눈에 띄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007년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까지도 녹색 성장은 이제 신규 성장 동력이다라고 하면서 각 대기업들의 투자들이 잇따랐습니다. 삼성도 그랬고 현대, SK, LG 모든 거의 대형 그룹사들이 대부분이 다 그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룹 하나하나를 좀 살펴본다 그러면 LG의 경우는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LG 실트로는 구미공장 태형 전지형 웨이퍼 라인을 증설을 당분간 보류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800억 원을 들여 이제 150와트급 설비를 지었지만 올 초 3천억 원대까지 소요되는 추가 투자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도 330와트 규모인 태양전지 생산 능력을 1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당분간 이제 또 보류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발전소에 공을 들이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작년 그린 비즈니스 분야 매출은 3,800억 원입니다. 지난해 총 매출 53조 7천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수치입니다. 삼성의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삼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하던 태양전지 사업을 삼성 SDI 이관을 했습니다. 삼성 SDI의 사업을 넘겨받으면서 태양전지를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대용 전략 저장장치용 전지와 함께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3대 신사업의 발출은 밝기 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매출의 2% 수준에 그쳤고 올해도 3%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에 오히려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과 같이 한번 매칭이 되는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린 비즈니스가 당장 돈이 안 못 번다고 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의견 또한 많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나 유럽계 기업들보다 효율력이나 그리고 자금력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단계만 잘 버텨내면은 글로벌 탑클래스로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린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전제는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야지 이 그린 비즈니스 자체가 어느 정도 주가 입장에서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가 흐름 봤을 때 이 그린 비즈니스 사업에 대해서 일단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취하고 보시는 그런 식의 매매 트레이딩을 접근하시는 점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KTH가 결국 포털 사이트 파란을 접고 스마트 모바일 컴퍼니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죠. 통신 업계에서도 점점 모바일 서비스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KTH, 그러니까 과거 파란이라는 웹 포털 사이트를 운영했던 회사가 이번에 그 파란 웹 포털 서비스를 7월 31일자 기준으로 이제 접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전부 다 인수를 이제 양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KTH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푸딩 얼굴 인식 카메라,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그런 어플과 그리고 푸딩 카메라에서 화질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고 사진에 이제 좀 포토샵 효과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KTH가 이 파란에 대한 사업 부분을 종료한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들 KTH 주가에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파란에 KTH에서 파란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이 같은 사업 분야를 접는다 그래가지고 KTH 주가에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전에 있던 웹사이트들을 운영하던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모바일로 전환된다는 점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이제 모바일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업체들로 했을 때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사용되는 것들이 대체로 컴투스, 게임빌 등 이런 모바일 관련 주식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관점들을 볼 때 모바일 관련 주식들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지금까지 박미라였습니다.
네, 중국 증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쪽 상황 좀 볼까요? 예, 지금 아시아 증시의 동반 강세 속에서 중국 본토도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29% 상승한 2313.53포인트에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전일 지난주 금요일 2300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2300선 위에서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략 후강의 장세가 기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신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양책을 제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기존에 있는 자동차 부양 정책 이후에 새로운 자동차 부양 정책이 제정 중에 있다는 언급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에 따른 자동차 업종에서의 계속적인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증시가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5월 QFII에 대해서 7개 기관에 대해서 새로 승인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관 승인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기관들의 매수 물량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국 증시의 큰 폭의 하락보다는 강한 하반 경직성을 보일 것이란 기대감은 좀 많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악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국무원에서 부동산 우려로 인한 내년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U자형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과 함께 2012년도에 다시금 하락기를 나타내고 내년도에 저점을 통과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부동산 버블이 아직까지 다 벗어나지 못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부동산 긴축 기조가 완화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중국의 상반기 국유 기업들의 순이익 또한 10%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중국 정부가 경제 둔화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여부에 따라 증시의 큰 변화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시의 양적 완화 기조로 긴축 기조가 완화될 것인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그리스는 드라마를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가 불거진 지 한 2년째로 접어드는데 역시나 시장에서는 항상 극적인 상황까지 갔다가 그것이 약간 심통을 잊혀주는 그런 증시가 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이목이 그리스의 총선 결과에 상당히 주목을 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신민당이 그 1위 쪽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그렉시트 우려감은 약간 완화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종합주가지수는 1,500포인트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급등한다 하는 모습이고 또 시장에서는 앞으로 그리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대외 변수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뭐 그리스의 어떤 뭐 누구 정당이 많이 압승을 했다더라, 과도 정부가 어떻다더라 이런 거 사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또 안다고 그래도 그것이 투자하는데 사실 뭐 그럴듯하게 바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보통 체계적 위험이라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가분들은 결과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하실 때도 어떤 대변수라든지 이벤트는 항상 체크합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따라가는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따라가는 흐름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아무래도 뭐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죠. 그리스 총선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은 그나마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그래도 한 1.5 정도 점수를 줬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 않나 싶습니다. 신민당 그동안 말이 많았던 시리자보다는 신민당이 그 1위를 했죠.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사회당과 합치고 또 민주좌파와 합치면은 단독 연립정부 구성은 어렵지만은 연립정부 구성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그렉시트 그리스 우려는 상당히 완화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일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그리스 완화라고 쓰면 되는데 일시라, 일시적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시장에서는 역시나 그리스 총선보다는 세 가지에 더 주목을 합니다. 지난주에 가장 발목을 잡았던 스페인 구제금융, 은행권 구제금융에서 제기됐던 은행권의 유동성 규제, 유동성 문제가 어떻게 풀릴 것이냐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고 지난 금요일날 보면 유럽이나 미국 증시가 많이 급등을 했죠. 근데 이것이 그리스 총선 때문에 급등한 것이 아니
아니라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유로존의 어떤 성장률이라든지 고용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기타 관련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EU 쪽에서는 EU 영국 쪽에서는 한 천억 파운드 정도를 경기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잠깐 거론했고 ECB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약간 공조화 이야기를 좀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이제 19일부터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FOMC 뭐 금리 발표되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이런 경기 부양 기대감이 좀 몰리고 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보면 이번 주에 제가 좀 더 살펴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정책적 이벤트가 몰려 있는데 역시나 키워드는 어느 정도 글로벌 정책 공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총선 이후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가 그리스 유로존 은행권의 유동성 지원 정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거론되는 두 번째가 경기 부양입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멘트나 카드. 그리고 세 번째가 각국 정상들의 공조와 멘트입니다. 즉 오늘도 독일이 사실 어느 정도 뭐 긴축에 대한 어떤 그리스가 긴축을 구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조건을 재협상한다든지 아니면 카드를 바꾼다든지 그런 건 없다. 다만 긴축 시한을 조금 늘려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구제금융 금리를 조금 낮춰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조금 그나마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각국 수장들의 어떤 멘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였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주는 딱 제가 보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는 바로 정책 공조냐 경기 부양입니다. 요 하나에 모든 포커스를 걸고 이번 주 그리고 6월 말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 향후 투자 전략도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그리스 이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번 주 일정에 많은 포커스를 두겠는데요. 이제 오늘 보면은 사실 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긴급 재무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제가 긴급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그리스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오늘 실제적으로 총선 이후에 긴급 구제 회의가 열린다 말씀드리겠고 여기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멘트보다는 정책 공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 보겠고 이제 내일로 넘어가 수요일로 넘어가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고비는 한국이 넘겼기 때문에 과연 미국에서 어떤 멘트가 나오냐는 것입니다. 항상 이번 주 가장 많이 다룰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금리 발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날 동결할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리 발표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표에 발표되는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상당히 주목한데 뭐 고용 사정이 상당히 안 좋고 있고 근데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아닙니다. 원래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고 있고 뭐 물가 지수나 주변 변수가 안 좋기 때문에 확실하게 부양 카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멘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아무래도 이번에도 가시적은 사실 그동안 FOMC 회의의 그 정책들이나 버냉키 의장 연설을 보면 항상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해준 적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시장이 지금은 경기 부양에 대한 직접적인 카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내에서는 조금 실망스럽지 않나 저는 보였고 약간 이번에도 미시적인 수준이라 그러죠. 항상 우리 버냉키 의장의 연설을 거의 항상 듣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고용이 악화되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부양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곳에 이제 국내 증시라든지 여타 증시 해석을 할 때 그 멘트의 강도에 따라서 제가 보니까 형용사나 부사 영어는 사실 우리나라랑 말이랑 틀려가지고 그 단어 하나에 상당히 의미를 두죠. 그 하나에 조금 반응하지 않을까 보겠고 전반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지금 그리스 문제가 워낙 이제 완화되면서 이쪽에 폼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이나마 시장에 대해서 허리멍텅한 멘트가 나왔을 때는 조금 실망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면은 막 계속 이번 주 나올 겁니다. 이제는 사실 중요한 것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 총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요거는 조금 수면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과연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는 그리스 구제금융, 2차 구제금융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느냐, 마느냐, 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말, 멘트대로 좀 기간을 좁혀주느냐, 아니면은 금리를 낮추느냐, 긴축 이행 프로그램을 약간 완화시켜주느냐, 여기에 가장 포커스이기 때문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이 부분 언급해야 될 것 같고요. 밤새 그나마 이 유로와 달러가 1.27까지 조금 반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향후 유로와 항방이 1.3까지 올라가는지 잠깐 보셔야 되고 또 최근에 지난주에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그 7% 수준까지 근접했었기 때문에 물론 밤새 조금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계속 하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22일날 이제 보면은 EU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6월 28일 날 EU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정상회담은 각국의 수장들이 하는 것이고요. 재무장관 회담은 우리 생각할 때 재무장관이니까 실무진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구체적인 안건이 좀 나옵니다. 세부적인 안건이 나오는 거죠. 실제적으로 뭐 기간이 어떻고 금리는 어떻고 뭘 하자 이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6월 28일 날 EU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 나오는데 뭐 지금 이제 완화는 시장은 다시 한번 기존에 우리 가장 많이 썼던 말 긴축보다는 계속 성장이란 멘트에 상당히 시장은 주목을 할 것이고 또 하나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유동성을 공급해서 지금 유로존에 숨막히고 있는 그 자금 흐름 자체를 막아줄 수 있느냐 거기에 많은 포커스를 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그 차트를 잠깐 보겠는데 앞으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유로 쪽을 보실 때는 이 유로화의 흐름만 잠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화면이 유로 달러의 흐름인데 어제 새벽에 지금 1.27달러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유로화 흐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로존이 어느 정도 위기가 완화되면 그나마 유로화의 통화 가치, 유로화가 좀 통화 가치가 통화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유로는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유로화 위기가 만약에 심화됐을 때는 계속 하락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의 1.27까지 반등한 유로의 반등이 어느 정도 연속성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는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장기적으로 주봉을 잠깐 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작년도 초에는 1.45달러까지 갔던 유로화 흐름 자체가 지금 1.3달러까지 내려갔고 가장 걸리게 봤을 때는 유로화 출범 이후에 거의 뭐 바닥권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로화의 월봉인데 뭐 2000년 중반 이후에 1.3달러 정도 머물렀기 때문에 이것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1.3달러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유로화 위기의 진행 상태는 진행형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다시 이제 시장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끝난 건 아니다. 우리 이런 말씀 좀 저는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뭐 중요한 거는 사실 아까 제가 추도에도 그런 말 좀 드렸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전략입니다. 일단 오늘 종합주가수가 1875포인트를 돌파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뒷북치는 것 같습니다만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투자 패턴상 오늘 1875포인트를 넘어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단기 랠리는 가능하다. 스페인 구제금융 이슈가 나오면서 지수는 사실 1930포인트에서 빠졌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190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1930포인트까지는 반등 랠리를 열어두는 것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조금 더 차트 다 살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지수는 우리가 피보나치 수치상 허벅지 무릎 위까지 올라왔다 하는 급락의 38.2%가 되돌린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를 지지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콕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이 기술적 반등이냐 추세적 반등이냐를 확정 짓는 것은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875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 조금 애매하다. 주식 비중을 가져갈까? 한 60, 70 가져갈까? 그 포인트는 가장 간단하게 한 1850포인트, 21선 약간 위에 있는 포인트인데 이 정도가 지지한다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주식 비중 60%. 저는 60%가 사실 보통 투자가분들 생각하는 90% 이상입니다. 물론 투자의 성격이 조금 다른데 항상 주식 비중을 조금 주식형 펀드를 가져가는 전략은 한 1850포인트를 넥라인으로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겠고 전략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코스닥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는 대형주입니다. 왜 대형주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시장은 가장 먼저 삼성전자 자동차는 오늘 받쳐질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처럼 화학주, 조선주 관련해서 순환 섹터가 반등을 하기 때문에 대형주 장세는 올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6월 21일이죠. 새벽 정도가 되면 결과 여부를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도 안 될까? 지난번에 두 번 떨어졌는데 삼수하면 될까? 반신반의합니다만은 이거는 사실 시장이 만약에 반신반의하고 있기 때문에 혹이나 된다면 바로 그는 대형주 장세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시장의 패러다임을 부름 급하게 바뀌진 않습니다만은 롱텀 장기 미국계 펀드가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주 유동성 장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는 대형주만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개별주 갖고 있던 분이 그럼 개별주 다 팔아서 대형주를 다 가란 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어느 정도 포트를 유지하시되 그래도 대형주에 많이 좀 비중을 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뭐가 갈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냥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장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뭐 전기전자, 현대차, 기아차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최근 정세 같은 경우는 실적주죠. 실적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장이 완전 강세장으로 갈 때는 개개원 추도가 되고 장을 당깁니다. 하지만 지금이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순환적 반등이냐 고민이 있을 때는 방어주 승격을 갖고 있습니다. 오르긴 오르는데 딱 수익률 게임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도 보시겠지만 4, 5% 오르는 거는 유럽 때문에 많이 빠진 섹터, 많이 빠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빠진 섹터가 바로 조선주, 화학주, 금융주죠.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이번 주 화두가 경기 부양을 했지 않습니까? 부양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환호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요? 바로 화학 섹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조선주가 조금 더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죠. 유럽의 어떤 조선의 어떤 역할이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최소한 조선주, 화학주, 금융주 정도에서 오히려 수익률 게임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을 거다 보는 것이고, 지금 그 흐름 자체를 잠깐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를 제가 먼저 보겠는데요. 사실 이제 기술적 분석이랑은 어느 정도 항상 차기성이 도달합니다만은 5월 중순 정도에 실제적으로 한 1965포인트 정도에서 200포인트가 급락을 했었고요. 단기적으로 저도 약간은 설망 지난 뭐 6월 초에 형성했던 1785포인트가 단기 쌍바닥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 점수를 안 줬습니다만은 시장 결과적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포인트 뭐 이동평균선을 막고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가장 중심난이었던 한 1875포인트를 뚫었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다시 빠지든 말든 시장은 미리 예측할 것을 팔이는 없고요. 단기 랠리는 한번 지켜보자 그런 말씀드리겠고, 조금 제가 더 확대해서 보면은 1850선 정도에서 단기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850포인트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주식 편입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삼성전자라든 현대차에 대해서 이 종목들은 방어주다 이런 표현을 참 썼는데, 오늘도 잘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지수 대비하고는 뭐 2.6% 상승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 보인다는 거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일단은 24만 8천 원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현대 기아차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데,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나마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섹터는 저는 그냥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빠질 때마다 그냥 사 모아가는데 이것이 단기적인 접근, 우리가 개인 투자가 좋아하는 단타로 접근할 섹터는 아니지 않나. 그냥 진득하니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단타는 뭘 하란 말이냐. 항상 똑같습니다. 조선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조금 지나온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걸 앞으로도 기회를 하셔야 돼요. 제가 삼성중공업 지금 3만 8천에 사란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도 잘 보시면 먼저 오히려 유럽위기가 이슈가 될 때는 먼저 빠지고 또 그게 완화될 때는 가장 먼저 환호하는 섹터가 조선 섹터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향후에 한 3만 3천원, 3만 7천원 박스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추가적인 매매를 한다 그래도 조선주에 대해서는 조금 그나마 긍정적으로 둔다 말씀드리겠고, 우리 투자가분들이 또 하나 제일 골썩이는 것이 바로 화학주죠. 화학주라 그러면 사실 LG화학을 자꾸 화학주 그러는데 LG화학은 화학주가 맞긴 맞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뭐 LG화학은 사실 2차전지 모멘텀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화학자로 봤을 때는 재무건전성이나 캐파를 많이 큰 롯데그룹의 호남석유를 봐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는데, 화학주는 지금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세 가지 섹터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주보다는 조금 약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경기 부양 카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직 시장에서 기대감만 있지 가시지 액션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전체 시장을 이야기할 때 유럽 위기 때문에 많이 시장에 어떤 포커스를 맞출 때는 해양 플랜트 부분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조선 건설주를 보셔야 될 것이고, 과연 이번 주에 어느 정도 글로벌 경기 부양 효과가 올까에 대해서는 시장은 화학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역시나 호남소유 같은 경우가 24만 원 정도에서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것은 주가는 항상 그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뭐죠? 시장이 기대감만보다는 상당히 강한 액션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주에 대한 접근은 조금 전에 말씀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바로 추격할 섹터는 아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는 조금 재밌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화학주는 약간은 조금 더 무겁게 매매해야 되는 섹터다. 무겁게 매매해야 된다는 뭘까요? 바로 조금씩 사야 되고죠. 기간을 좀 길게 가지고 사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월요일장 오랜만에 다시 한번 기분 좋게 출발한 정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간 동안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우리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잖아요. 악재 속에서 그리스가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대외 이벤트는 많습니다만 이번 주는 조금 여유 있는 투자하시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청봉의 가라사대까지 들었습니다. 잠시 후 문자와 전화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블로그도 꼭 들러주시고요. 자 오늘 첫 얼굴로 새로운 얼굴로 처음 만난 여러분을 뵌 출발 증시와이드 1, 2부 순서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